예, 이 보신 대로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로 이전 세계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무엇보다 우려되는 게 이제 이번 이 파산 사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국제 금융 위기 사태, 자 그런 리먼 사태처럼 번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상품이 부실화되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사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신생기업 혹은 벤처 같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특화된 은행인 만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 손실에 의한 뱅크런 사태로 촉발된 파산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원인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또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나겠다고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나간다면 또 다른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리 인상을 지금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약간 불안 요인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페드의 미 연준의 이제 정책 목표는 아무래도 물가 안정과 또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일어난 이제 작은 사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뭐 속도를 아예 낮춘다든지 동결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잡히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야지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태를 페드에서도 이제 신중하게 지켜보고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과연 이 사태가 전 세계를 얼마나 퍼질지 아까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인 파장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미국에만 영업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인도, 영국, 독일 이렇게 글로벌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하게도 그런 벤처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들이 스타트업이고 빅테크 기업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이런 신생 기업들이나 성장 기업들의 생태계에는 좀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이 전방위적인 그런 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내 경제 파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우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진 만큼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영업상황 악화라든지 유동성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PF의 부실화 가능성 등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부동산 그런 PF의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저축은행들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은행들의 뭐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신뢰가 좀 금이 가기 시작하면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시장 전반의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나왔지만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꽤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파산해가지고 막힌다면 그냥 그 투자 금액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자체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국민연금에서 사실 이제 투자한 금액이 300억 원 정도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건 직접 투자 금액이고요. 사실 예. 위탁 투자까지 합하면 그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손실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총 자산이 총 예금보다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이 좀 크긴 하지만 이 자산을 매각해서 이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다 보면 사실은 그 사이에서 손실이 발생할 그렇죠. 수도 있고 따라서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은 남아있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액이 완전히 손실로 잡히면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이제 8.2%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 수익률을 냈는데 국민연금의 또 손실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실이 나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해외 투자의 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운영 체계를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우리 금융당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정책을 세우는데도 큰 삼고사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예,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연준에서 최종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격차의 이제 확대를 좀 막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한국에도 산적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준 금리를 이제 좀 동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사실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 금리 결정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기준 금리 동결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파월도 거의 뭐 빅스텝을 예고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실리콘밸리 사태가 이 빅스텝으로 가지 않고 약간 베이비스텝 0.25% 올리는 걸로 다시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도 사실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확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하지만 빅스텝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이제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잡히고 있지 않고 이 금융 안정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것이 거시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미 연준으로서는 아주 고려사항이 한 가지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빅스텝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면서 관련 상황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 혹은 금융당국이 금융감독 권한을 이제 좀 이용을 해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금융기관들이 과연 유동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